안녕하세요. 생활뉴스 부산진 김다혜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 겨울이죠. 종소리를 울리며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서면과 범일동, 남포동 등 14곳의 장소에 빨간 냄비가 마련돼 시민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면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꼬마 천사들이 공연을 시작하자 길을 가던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됩니다. 차인벨 연주로 울려 퍼진 크리스마스 캐롤은 연말이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올해로 88년째, 매년 12월 연말이면 거리에 등장하는 빨간 냄비. 2016년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의 시작을 알리는 시종식이 30일 개최됐습니다. 관람을 하던 시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아, 연말 연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소정의 손길이 된다면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부산과 경남 지역의 목표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3억 5천만 원 상당. 지난해에는 목표 금액이 달성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해졌고 올해 모인 성금도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 지원 및 장애인 지원, 긴급 구호 활동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모인 성금은 각 지역 사업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들은 중앙본부로 올라가면 이 지역에서 모금된 금액만큼 90%가 내려와요. 90%가 그 10%는 경비로 쓰고 90% 전액이 부산 경남 지역에 전부 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날씨 속 하나둘 모여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는 빨간 냄비. 종소리와 함께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며 이곳 서면 등 부산전역 14곳에 마련된 자선 냄비에서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달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진행된 지진 대응 훈련에 이어 29일 부산 진구의 한 대형 호텔에서도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재난 발생부터 구조 작업, 수도와 전력 복구 등의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또 체득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 서면에 위치한 대형 호텔입니다. 건물 주변으로 연기가 자욱하고 호텔 직원과 시민들이 줄을 지어 밖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건물에 고립돼 난간에서 손을 흔들고 소리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서면 도심 한복판에 대형 호텔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한 지진 대응 훈련이 펼쳐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화재를 진화하는 한편 건물 안에 있던 부상자와 사망자를 찾아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고가차도 동원돼 건물 높은 곳에 있던 시민들을 무사히 구조해냅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면 각 다중이용시설마다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행동요령이 있고 이런 호텔에서는 호텔에 있는 그 숙박객들이 이 그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있고 이 지진 훈련을 해봐야만 실질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부산 진구청이 실시한 이날 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상황 전달부터 호텔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화작업, 구조대원들의 인명구조 활동 및 유관기관의 복구작업 등이 진행돼 현장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군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훈련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공조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생활뉴스통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 부산 진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8일 부산 진구청 자치협력실에서는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토론 기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30일 부산 진구청 청소년예술학교 미술실에서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슈링클스 공예작가와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30일 부산진구문화원이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제10회 부산진문화원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원생 400여 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동천 은행나무길 구간에 은행나무 낙엽길을 조성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아트 프리마켓과 같은 부대 행사도 열어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CJ헬로비전 부산방송 등 부산지역 케이블방송 3사가 국립부산국악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소식과 부산진시장의 희망 등대 이야기, 그리고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까지 다양한 소식을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CJ헬로비전 부산방송 등 부산지역 케이블방송 3사가 전통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립부산국악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국악원은 29일 케이블 방송 3사 대표들을 초청해 국악원의 전통 공연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지역민들이 전통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왔다며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케이블 방송 3사와 국립부산국악원은 지난 4월 전통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부산진시장에 쓸모없이 방치돼 있던 굴뚝이 시장을 밝히는 희망등대로 재탄생해 28일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부산바다의 의미를 담은 등대에 갈매기 모형을 장식하고 조명을 밝혀 시장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굴뚝을 의미 있는 상징물로 재탄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옛날 조선통신사가 출발하던 영가대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안녕을 기원하고 부산진시장이 우리 부산에서 가장 선도시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진시장이 전통시장의 희망이 되고자 희망등대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부산진시장은 지난 3월 중소기업청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8일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진구 양정동에 들어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시민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센터 형태로 구성됐으며 부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이 참여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입주해 금융지원 상담과 저금리 대출 전환, 소액대출 상담 등 서민금융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부산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시내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시는 29일부터 수영구 민락동에서 서면을 거쳐 도시철도 부암역까지 가는 1번 노선을 새로 만들어 전기버스 5대를 투입해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선은 왕복 20km로 기존 62번 일부 노선과 동일하며 운행사인 오성여객이 20분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 버스는 직접 전기선을 꽂아 충전하는 플러그인 방식이 적용됐으며 플러그인 방식의 시내버스는 전국 처음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국악연주단 보직단원 2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보직단원은 기악단 악장 1명과 무용단 안무자 1명으로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을 위한 음악 구성과 안무, 연습 등을 지도 관리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며 서류 전형과 실기, 면접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선발 예정입니다. 모집 부문과 자세한 채용 전형 과정은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다문화 기초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장명을 지원합니다. 장명업체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부산진구 여성아동가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진구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현장에서 면접과 1대1 상담이 실시됩니다.
2016년도 4.4 분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12월 26일까지 진행되며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생활뉴스 부산진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겨울 내 주변의 따뜻한 선행사례, 또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방송의 문은 항상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